요즘에 이제 디테일링 유튜브를 하는 채널 되게 많아졌어요. 정말 많아졌는데 그치. 그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이거는 뭐 꼭 해라, 이거는 절대 피해라 하는 말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뭐 엄청 성공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 뭐 제일 오래 했으니까 그럼요, 네. 또 어쨌든 되게 많이 많아졌고 저는 이제 다 보고 있어요. 네. 댓글 달리면 하지만 아쉽게 보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오늘 동안 헤어보면서 제일 느꼈던 거는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친다는 게 체력적인 문제도 있지만 아시잖아요. 오래 하면 하고 채널이 커질수록 어떤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말씀도 들어오고 흔들릴 때도 있고 뭐 하는데 저희도 많이 흔들려봤고 저희도 많이 흔들려봤고 했거든요. 네. 좀 중심 잡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꾸준히 갔으면 하는 바람이시죠? 그러니까 목적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처음에 내가 유튜브를 그냥 뭐 이렇게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맞아요. 뭐 취미로 시작을 했다가 뭐 이게 발전 가능성이 있네 해갖고 뭐 사업으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처음에 누구나 순수하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뭔가 또 이제 달라지기도 하고 바뀌고 네. 하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정말 뭐 지금 맞아 뭐 지치거나 힘들 때 처음에 생각하면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거든요. 구독자 빵일 때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구독자가 있으면 사실 요즘에 애칭으로 대화를 요즘에서야 좀 많이 하기 시작하는데 네, 요즘에서야 5년 동안 네. 이제 5년 최근에는 그럼 뭐 어떻게 한 거지? 시간이 이제 흘렀는데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망했어. 야 우리 씨발 실패자야 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뭐 요즘에 이렇게 많이 이제 뭐 성장하고 있는 채널들 많고 하는데 뭐 정말 많은 사람 받아갖고 우리도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 거 사실 안 망했거든요. 네, 안 망해요. 그런 상황인데 계속 그 예전에 막 이렇게 성장세에 네. 비하면 지금 사실 조금은 하락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옛날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 행복한 거예요 지금. 그럼요. 우리 세차 우리 맨날 눈치 보면서 가갖고 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 그렇죠.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원할 때 촬영할 수 있고 추워도 할 수 있고 더워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처음에 저희 시작은 그거였어요. 목표 뭐 100만 구독자 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네. 처음에 목표는 우리가 세차 하는데 세차용 돈을 우리 돈 주고 사지 않는 그런 맞아. 아이들이 되자였는데 그걸 너무 좀 근데 좀 이상해 보이네. 이상할 거 같은데 저희도 그랬었어요. 그게 차라리 그러니까 그게 못 봐요. 그 정도까지만 유명해지자 그렇죠. 그것만 되면 다른 부분들이 이제 이 정도 돼야 되겠다 하는 거지. 근데 마음껏 내가 지금 생각해 네. 다 써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됐거든요. 충분히 행복하다. 이게 재밌으니까 다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이게 쌓아보면은 한동안 이제 또 잠깐 이제 재미없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네. 왜냐면 지금은 내가 써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는 써보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써봐야 돼서 쓰는 것들이 밀려 있었어요. 밀려 있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써보고 이렇게 이거는 하자, 이건 아니야, 이건 안 할래 그런 식으로 골랐거든요. 또 맞아요. 그때는 내가 재미있고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돼서 하는 거다 보니까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지금처럼 즐겁게 하지를 않았어요. 신제품이 한참 나올 때는 또 몰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또 이제 신제품 많이 나올 시절에 네, 또 구독자분들에게 안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또 우리밖에 없었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몰렸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댓글 보면 이건 왜 안 해주세요? 해주신다는데 뭐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댓글도 있을 거고 그때 잘했어요.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이서 바라보는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부럽죠? 진짜 뭐예요? 너는 진짜 레알로 진짜 부럽죠? 레알로? 아니 왜? 저는 이분들을 처음 본 걸이었어요. 예전에 울산에서 마트라에서 나 이제 숙소를 찾아가고 있는 와중에 정말 그때 내가 말을 했는데 너무 무섭게 생긴 사람이 길거리 걸어오면서 야 갑자기 괜히 찍었어? 차 얌전히 가야 되니까 하고 있는데 뭐 그 양반들 인사를 했지. 아 맞아. 근데 저는 원래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같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사실 아, 저희가 네, 게을러서 뭔가를 이제 구체화하지 못해서 그러지 되게 같이 하고 싶고 뭐 어디든 나가고 싶어 하고 저는 또 까불이라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저 언제 이렇게 아, 같이 이렇게 하면 네. 어, 안 되냐고 그때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면 되게 겸손하게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실 때 연락을 주시면 아, 맞아 근데 문의가 있을 거 같아 그냥 안 되는 거 이게 아, 저희는 진짜 되게 그게 부러운 거랑 뭐가 있냐면 자극도 돼요. 자극적이고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라는 그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는 했지만 잘하는 느낌에서는 사실 조금 약간 있다고 보는데 아, 되게 뭔가 열심히 하시면서 되게 잘하고 있고 그런 것들 배우는 게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시작 부분이 먼저였지만 사실 저거 온 것 같아요. 우리는 일단 원조 집인데 맛없는 집이고 새우 생겨도 흉놈하시는 거죠. 비문화 이게 레시피 이게 다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아 이거 그거는 시행착오야. 그럼요. 네. 처음이니까. 네. 그러니까 오토로밍이 어떻게 보면 솔직히 디테일링 유튜버들이 잘 우리 또 길 터주셨어요. 솔직히 앞에서 욕도 다 받아주시고 선주도 다 받아주시고 뭐 진짜 오늘 예전에 그러니까 되게 거창하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요즘에 이렇게 봤을 때 태천왕부터가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렇죠. 5년 전에 시작하는 때보다 정말 태천왕들부터 많이 다르고 태천왕에 오시는 분들이 태천왕 방식들도 조금씩 이제 아, 맞아요, 맞아요. 많이 달라요. 정말 예전처럼 이렇게 버킷 다시 쭈뼛쭈뼛 하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들보다 발전해 갈게요. 그렇게는 얘기하지 못해요. 근데 그래도 조금 아, 그런 데 영향을 아 근데 그런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맞아요. 진짜 재밌게 같이 잘 할 수 있어요. 너무 안티하지 마세요. 진짜 그럴 성격이 되게 금방 친해질 수 있습니다. 여자분 더 좋고요. 아 그 좋네요. 가정이 있으신데 아니 친구가 되냐고 친구가 이 새끼하고 어? 친구가 아유 내가 뭐 어 잠깐만요 이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죠? 아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유튜브 이제 채널을 언제까지 운영하실 생각인지 딱 그 아까 목표 막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들어가 있을까요? 언제까지 난 딱 유튜브를 해볼 거다라는 계획이? 두 달이 건설할 때까지 두 달이 건설할 때까지 왜냐면은 저희가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그렇게 버텨왔거든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제가 대표적으로 네. 그러니까 5년 동안 사실 뭐 준비 1년 동안은 전혀 없이 운영을 해왔어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망할 위기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버텨왔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도 이제 잘 들기만 나왔다 싶어서 잘 되면 계속 해야죠. 그럼요. 아, 재밌다고 느끼실 때까지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이게 뭐 도그룸밍이 수입이 없어서 네. 힘든 것도 있어요. 이게 사기를 자꾸 당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사기를 보통 먹는 새끼들이 당해요. 어. 절박한 사람들이 당해. 사기 자꾸 얘기 좀 하지 마. 사기 그게 지금 정말 더 많이 힘들게 보증신 당해보셨어? 보증신 당해보셨어? 이게 말로만 들어봤지 700만 원을 날렸잖아요. 홈페이지 만든다고 또 당해. 엄청나게 일들이 많았었네요. 아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돈이 많았다. 아 많았다. 이 아, 그때 좀 없었대. 사람들은 대단한 걸 절박하게 되는 거야. 사람들 당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나 진짜 너무 절박해 하는 사람. 두 가지 유형은 다 있어요. 오늘 개인적으로 인스타 되게 자주 보거든요. 아, 네네네. 재밌으실 것 같아요.
저 마술이요? 그 맛 좀 올려, 그 맛 좀. 뭘 그렇게 잘한 그래. 처음 먹어본 술이니까 이제 그, 이제 막 그 술에 좀 빠졌어요. 그, 그래서 양주의 세계에 이제 처음 이제 다리가 이제 빠져가지고 또 남자가 또 히스토리 역사 뭐 이 술이 어떤 술이고 이런 거죠. 하면은 또 궁금하신 분이 있어요. 먹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먹는데 소주를 한 그래도 두세 병 정도는 먹고 양주 두세 병? 네, 뭔 소리야? 양주 보통 한 병에서 많이 먹어요. 저 되게 술 되게 좋아합니다. 3대 몇인지 모르겠는데 3대 중량? 네. 아주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아, 3대 측정은 아직 해보진 않았어요. 그냥 건강 목적상 그냥 하고 있는 거라. 네. 그냥. 그래서 데드리프트를 몇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아침 운동해서 100에서 150 사이 이렇게 그냥. 이거 봐, 이거 봐. 100에서 150. 아니 근데 이거 잘하는 수준 아니고 그냥 딱. 네. 우리 원래 그거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태호님까지 해가지고. 애칭은 원래 바디메이킹 했었어요. 모르죠. 지금 이거지만 네. 그것도 근데 선수 출신이라고 합니다. 잘 안 가요. 둘다 태용호님과 함께 이제 3대 측정. 헬스장에서 듣겠네요. 끝나고 재밌겠는데요? 재밌겠다 이거. 코로나 좀 잠잠해지려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지금 힘이 막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좋은 시절이 되면 우리 같이 모여서 그럼요 진짜 네. 저 개인적으로 정모도 같이 하고 싶어요 네, 진짜 그냥 맞아요. 어떤 세차장 빌려서 디테일링 분들도 네. 오시고 그분 팬분들도 오셔가지고 딱 왜냐면 지금 우리끼리 아마 안 모이니까 여기서 이름만 더 뛰어 아니요 이따 아니다 아니야 이거 정모를 했었어요 아 네네 했는데 생각보다 숙기가 되게 없어요 아, 근데 저희도 그런데 숙기가 되게 없어서 네 근데 팬팔았는데요? 사람들이 얘를 물어봤는데 그럼 세차를 하잖아요 네 아, 근데 뭐 말이라도 걸어주면 도와줘야 되는데 파악을 하면 감기라고 해? 뭐 감기하듯이 막 아니, 그럼 내가 가서 막 말 시키면 그 사람은 그분들이 패핑으로 왔는데 그렇죠, 영상에 나오는 사람 모두 나한테 말 시켜 야, 너 이게 이상 왜냐면 전체를 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도 일반 팬들도 있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아.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맞아요 아마추어가 누군데 그러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모여있는 대회처럼 있었던 거고 네. 뭐 아니야 엄마 아니 이게 또 그런 게 있어 거기가 또 유명하지가 않으니까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쭈뼛쭈뼛 이게 보시는 네. 구독자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네. 구독자분이실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럴 때 헷갈려요. 맞아, 그럴 때가 있지. 아, 그런 적 있어요. 저희 이제 5년 차 됐는데 처음에 1, 2년 차 때는 네. 그런데 이제 세차장 말고 오토쇼나 이런 데 갔어요. 아, 네네네. 하면 저희 지나갈 때마다 이제 시선을 좀 느껴줄 때가 있죠. 아, 쳐다보는 시선, 네. 첫 회에 갔을 때는 한 분이 저희를 알아봤어요. 아, 되게 신기했어요. 네, 되게 아, 진짜 신기하죠. 네. 두 번째에 갔을 때는 한 세 분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들었어, 이름만 해봐. 이러면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보면은 처음 이제 저희를 알아보시면 되게 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 어저께 저도 이렇게 인스타 네. 제가 댓글 달았는데 목욕탕에서 빨간 분인데 아니 네 아니 씨 나와서 해도 굳이 그 기억을 하는데 제가 원래 다른 목욕탕이 아니라 딴 데 목욕탕을 갔는데 그 샤워기 있잖아요. 네. 샤워기 앞에서 갑자기 나가던 말고 저를 보고 태피 형님 아니 이름도 똑바로 유튜버 그게 아니라 태피 형님 아니에요 어우 씨 근데 이게 나 본능이에요 사람이 네. 본능적으로 뭔가 아니라 내가 적어서 그 우리 비누 칠하는 그 타월 있죠 야, 네, 그냥 네. 수건 말고 이렇게 칠하는 타월 노란 거 그걸 나도 모르게 착 펼쳐서 탁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어이씨, 그렇게 되니까 지금 궁금한 걸 좀 물어보더라고 아, 나 아닌데 물어봐요? 코리워시 어떻게 해요? 거 이거는 나 이제 아는 형이랑 같이 갔는데 네. 형은 저 옆에서 마지막으로 새알람 구독자분들에게 혹시 한마디 해주신다면 하고 싶으신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기 새알람이 잘한 있죠? 있죠? 말투가 그 말투 자기 말투 아니고 있죠? 이거는 아니고 있죠? 점점 하셨어 우리끼리 얘기를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야, 보신 네. 세아나 분들께 예. 세아나 분들 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리 있어요. 오토구름이라고 오토구름이 굴러가는 구름이 아니고요 그 구름이거든요.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 사실 뭐 우리 오토구름 영상에서는 제 매력이 조금 찍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애들이고 유용한 애들 유용한 정보들 좀 있어요. 아, 좀 많아요. 구독과 좋아요 그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이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어, 된 거야. 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대표님? 아니면은 저요? 네. 네. 뭐 싶으면 많이 팔아주세요. 어, 좋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홍보도 들어가면 좋죠. 태양산이 영상이 네. 목요일날, 일요일날 올라가나요? 네, 맞습니다. 목요일, 일요일, 일요일 올라가요. 근데 잘 피해서 수요일날 금요일에 올리는 큰 영상을 좀 많이 하세요. 오토그리밍 생활도 진짜 재밌는 정보나 옛날부터 어떻게 보면 그 이렇게 표현이 많은데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세취용품들 그때부터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보다는 훨씬 더 많은 리뷰도 해봤고 더 좋은 정보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오토그리밍 채널도 구독하셔가지고 영상에서 많은 도움을 또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오늘은 간단하게가 아니었죠? 뭔가 좀 길었어. 엄청 길었죠? 이게. 더워요 이제. 이상한 얘기도 자꾸 가가고. 힘 바빠진 느낌이 나는데요. 오늘의 메인은 작품이지. 그렇죠. 그렇죠. 네. 큰 주제는 그거죠. 오늘 뭐 김 대표님과 그 작부님 통해가지고 Q&A 간단하게 놀아봤고요.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야 이렇게 하면 이상하지 않아? 우리 오토그리 빠이네요. 네, 빠이 그 빠이 가시면 저희 안녕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걸 끝을. 끝. 아. 그럼 그걸로 마무리 딱 할 거야? 야, 하나 둘 셋 끝. 하나 둘 셋 끝.